SSG는 1차전에서 9원 등판했던 모리만도가 나섭니다. 키움은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도 9원으로만 나섰던 이승호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김동수 위원, 4차전 키플레이어. 네, 지금 저 최정 선수 그 기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할 4푼으로 굉장히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네. 푸이그 선수도 포스트시즌에서 정말 엄청난 타격을 보여주고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중심 타선에서 얼마만큼 선수들이 그 최정 선수와 푸이그 앞에 그 주자들이 많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방을 해결해 줘야 할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3차전 SSG가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로 앞서갑니다. 내일 토요일 4차전을 치르고 나면 하루 쉬고 다시 문학으로 옮겨서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베이스브레스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야구 베이스볼 S.